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빅뱅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홍보대사로 위촉된 빅뱅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로서 대한민국 크리에이티브를 전 세계에 전하는 아이콘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국가 브랜드 홍보대사 빅뱅이 팀 코리아를 응원합니다. Creative Play Creative Korea.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크리에이티브를 빅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뭔가 사실 저희가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도 항상 남들이 안 했던 걸 하고 싶어하고 음악적이나 무대 그리고 그 패션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새로운 것들을 좀 독창적으로 좀 만들어내서 하고자 했던 것이 강했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티브를 단어를 들으면 빅뱅이 떠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크리에이티브 빅뱅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한강인데요. 꼭 뭐 사람이나 회사랑 파트너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심하게 흐르는 한강은 아침 저녁으로 계절에 따라 또 다른 모습이 되는데요. 네, 한강의 발원지라 태백에서부터 서울까지 흘러서 그것이 또 바다에 흘러가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만의 크리에이티브한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Boys and girls, be creative. 학교에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10대 때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밖의 시간에 자신만의 독창성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소양과 더불어 나만의 아이덴티티랄까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면모를 가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독립적인 유일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느끼는 한국의 크리에이티브를 느꼈던 순간은 저희 콘서트장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플랜카드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면 팬분들이 들고 계신 플랜카드가 굉장히 기발하고 재치 있는 문구가 정말 많습니다. 언어 유희나 유행어를 넣어서 만든 문구들도 보고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어와 달리 한국어 특유의 또 말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크리에이티브한 영감을 주는 사람은 바로 저희 YG 보스 양현석 회장님이십니다. 형과 항상 말을 나눌 때는 제가 이렇게 초심을 언제 잃을 때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 때 항상 저를 바로잡아 주시고 음악적인 얘기뿐만 아닌 인생 선배로서 친한 형으로서 사장님으로서 저에게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데 그런 말씀들을 꼭 듣고 나면 저에게 새로운 또 무언가를 앞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영감을 얻고는 합니다.